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센티넬 메타모포스 마동왕 그랑조 제품입니다. 와, 그랑조예요. 제가 진짜 정말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어릴 때 봤던 그 원 그려지고 별 그려지고 제가 그 감성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진짜 딱 꺼냈을 때 진짜 크기가 되게 작아요. 이제 크기 같은 경우에는 15cm 정도 뿔까지 되고요. 이제 무게 같은 경우에는 133g 정도 되는데 그 작은 크기에서 이렇게 멋진 비율이 나오는 그랑조를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그랑조는 이렇게 늘씬했던 것 같지 않았는데 되게 늘씬하고 프로포션이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품 이제 고관절에 조금 이슈가 있죠. 낙지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만져봤을 때 낙지 정도까지는 아닌데 되게 많이 부드러운 관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낙지의 기준을 진짜 그냥 막 허벌 이제 막 완전 덜렁덜렁 거리는 걸 낙지 기준으로 삼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살짝 고정되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봉되어 있는 이 엘디카이저. 아, 이 검 진짜 멋있네요.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앞에 이렇게 칼날 부분에는 펄 도색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아니고 살짝 황금색 비슷하게 도색을 잘 넣어줬고요. 손잡이 끝에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이렇게 검을 잡아줄 수 있는 손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이 손가락 파츠 재질이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손 뻗고 있는 이런 손가락 파츠 그냥 뽁 뽑아가지고 껴주면 되는 그런 파츠로 되어 있고 이렇게 칼을 살짝 비스듬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손가락 파츠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베이스 파츠 있는데 이 베이스 파츠는 여기 부품 보면은 살짝 두꺼운 부분 있어요. 이쪽이 앞쪽으로 가게끔 여기 고관절 부위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긴 되는데 고정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베이스의 메인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끝에 부분이 조금 헐거운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베이스도 이렇게 내줄 생각을 했을까요? 와, 진짜 센스 있네요. 되게 깔끔하고 이쁘고 불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와, 그랑조가 이렇게 잘생겼었나요? 눈은 살짝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위에 보석 박힌 거나 어우 잘생겼습니다. 되게 표현을 잘해준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리파인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슴 파츠 부분도 되게 매끈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도색까지 하나 없이 되게 깔끔하게 제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아리도 살짝 도톰해졌고요. 옆모습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제가 워낙에 본 지 오래된 작품이라 그런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냥 그랑조인 것만 알고 제가 정확한 정보까지는 없을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목은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변신 기믹 때문에 살짝 안으로 넣고 빼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로도 요 정도, 앞으로는 요 정도 숙여줄 수 있습니다. 왠지 용자물스러운 포즈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포즈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요새 철기강 때문에 저런 포즈에 꽂혀가지고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여기는 조금 빡빡한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은 이제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접히는 거 한번 아예 부품 다 같이 이렇게 벌릴 수 있고 좁힐 수 있고 어깨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굽혀서 이제 뭐 검 같은 거를 쥘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포징이 조금 더 가능하게끔 관절을 넣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줄 수 있습니다. 부품만 조심해 주시면. 그리고 팔꿈치 있는 쪽에서 이렇게 이중관절로 돼서 다 접힐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벌리고 닫을 수 있고 뭐 손목 같은 경우에는 뭐 360도 돌아가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안에 볼관절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그런 관절입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 이런 부품 조심해주면은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긴 한데 이렇게 360도 돌려줄 일이 거의 없겠죠. 요 정도로 허리도 조금 빡빡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스커트 부분 살짝 움직여줄 수 있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뒤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이렇게 툭 치면 내려가요. 요런 식으로 그렇게 빡빡한 고정성은 아닌 것 같아요. 뒤로도 요 정도 변신 때문에 이렇게 아예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고관절 보면은 이렇게 연장 기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려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부품 때문에 일직선으로 벌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고관절을 연장 안 했을 때는 더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운 발의 가동성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관절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정도고, 그래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렸는데 살짝 툭 치면 쏙 하고 내려오는 그 정도의 관절인 것 같고요. 조금 뭐 헐렁헐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면 살짝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정도. 그리고 앞뒤로도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 달랑거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고정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 뽑기운에 조금 작용하는 것 같고요. 여기 무릎 위에 관절에서 이렇게 살짝 접히고요. 그리고 뒷관절 이런 식으로 딱 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무릎은 또 엄청 빡빡하네요. 그리고 여기 무릎 앞에 갑옷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 이 합금 부위, 제가 지금 보이는 건 여기만 합금인데 저 합금 부위 쪽이 조금 단단한 것 같습니다. 관절이. 그 다음에 뭐 발목은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고, 뒤로도 이렇게 살짝 펴줄 수 있고, 변신 기믹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가락 접어줄 수 있고요. 뭐 발바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쪽으로도 살짝, 바깥쪽으로도 살짝 이렇게 접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칼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시는 손파츠 이렇게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이 엘디카이저 칼 보면은 손잡이 부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쑥 꾹 넣어 준 다음에 여기 위에서 다시 칼을 조립해 주는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하시는 팔 방향 빼준 다음에 이 팔을 낀 손을 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작긴 작은데요. 솔직히 가지고 놀기에도 조금 작기는 해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프로포션에서 오는 그런 조형 자체가 되게 멋있기 때문에 멋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취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센티넬 메타모포스 마동왕 그랑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모드는 가능은 한데 그렇게 많이 기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얼굴 모드가 조금 변신하다 만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뿔 넣어주고요. 얼굴 살짝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전체 부품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눈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여기 어깨 위에 있는 부품 먼저 이렇게 여기 긁히는 거 조심해주고요. 이런 느낌으로 딱. 그리고 팔은 이렇게 끝까지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뒤로 돌릴 건데 고관절 만약에 연장되어 있으면 연장된 거 다 닫아주고 뒤로 접으면서 여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같이 올려주면서 발바닥 끝에 접어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올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접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살짝 위로 안착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 옆으로 끝까지 안착시켜준 다음에 여기도 뭐 따로 고정 부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수염 부분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끝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센티넬 마동왕 그랑조 이제 페이스 모드가 완성이 되는데 진짜 별거 없죠. 그리고 하다못해 진짜 고정 부위도 없기 때문에 변신을 하다만 듯한 기분. 그리고 여기 베이스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렇게 마법진 위에서 소환되는 듯한 그런 효과 줄 수도 있긴 있는데 LED만 나왔어도 조금 더 이뻤을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괜찮아요. 뭐 이게 그냥 페이스 모드로 할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이러고 다른 캐릭터까지 페이스 모드로 다 두면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뒷모습이 아무래도 이 제품의 프로포션 자체가 조금 늘씬하게 나오다 보니까 얼굴 자체가 조금 홀쭉해진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로봇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게 하는 그런 변신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억이니까. 일단 센티넬 메타모포스 마동왕 그랑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추억 하나만 보고 산 건데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뭐 고관절도 막 덜렁거릴 정도의 낙지도 아니고 그냥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추억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제 눈앞에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랑조 아시는 분들은 이거 딱 마법진에서 올라올 때 남심을 딱 저격하는 그런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회를 안 하는데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크기도 작고 무게도 무겁지 않고 가격은 비싸고 그리고 이제 고관절 뭐 낙지 이슈까지 그리고 뭐 페이스 모드는 뭐 거의 볼 게 없고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센티넬 메타모포스 마동왕 그랑조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